진짜 이상해. 왜? 무슨 맛인데? 양배추 우린? 아니 근데 아. 이 정도면은 잔배기 에너지 저기서 고소 들어오는 거 아니야? 자, 안녕하세요. 블레스입니다. 드디어 이런 날이 왔네요. 저한테도 이 에너지 드링크 협찬이 들어와서 제가 광고 영상 아닌 광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사실은 광고 영상이 아닌 게 에너지 드링크에 대해서 전반적인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고자 특별 게스트를 초청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제 영현이의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이자 지금 이제 미국의 이제 보스턴 내에 있는 약대에서 이제 2020년 졸업생인 송낙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사실 이 요즘 에너지 드링크는 운동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공부할 때 많이 먹잖아요. 그지? 근데 도대체 이게 뭐가 들어있어서 에너지 드링크라고 하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아무래도 카페인의 역할이 가장 크지 않을까. 아. 각성. 그럼 그 이외에 사실 제조사별로 이게 엄청 요새 종류가 많잖아요. 도대체 뭐 좀 특별한 게 있나요, 사실? 일단 대부분 이제 프리워크아웃 부스터. 네. 아니면 뭐 에너지 드링크로 하면은 기본적으로. 네. 이제 아르기닌이나 타우린이나 카페. 네. 카페인은 거의 대부분 다 들어있죠. 기본적인 거고. 네. 그다음에 뭐 베타 알라닌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아르기닌, 카르디틴. 네. 네. 등등 뭐 그리고 설탕도 많이 들어가죠. 오케이. 그러면 아르기닌이 뭐예요? 아르기닌은 이제 폼 중에서도 여러 폼이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제일 필요한 건 L폼 아르기닌이 필요한데, 그건 이제. 네. 일단은 역할은 이제 혈관을 확장시켜 주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운동하고 이제 이렇게 탁탁탁 하면 거울 보고 이렇게 딱 한번 자세 한번 잡잖아요. 펌핑감. 네. 펌핑감 느낄 때 이제 좀 좋고. 이게 단백질 합성에도 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게 한 가지 이제 약학적으로도 좋은 게. 네. 이제 발기부전에도. 뭐 저는 필요가 없어서 뭐 전 한 번도 먹어본 적 안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 또 사실 에너지 드링크에서 또 많이 밀고 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타우린이 있거든요. 그죠. 타우린은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근육의 피로도를 좀 감소시켜주고. 그 다음에 지방 연소에도 조금 도움이 되게 해주고, 이제 근육을 손상을 조금 덜 가게 하는 약간 그런. 그러면 그 저희가 흔히 먹는 파카스에 타우린이. 그쵸? 들어있잖아요. 타우린 있죠. 그러면 그 일반적으로 피로회복제라고 하는데 타우린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피로회복을 하는 효과도 있나요?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이제 근육 전체적인 이제 피로를 조금 덜어주니까는. 피로 회복이 없다고는 말을 못 하겠는데,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플라시보 효과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여지까지 들었던 말을 종합해 보면, 사실 이 에너지 드링크는 카페인에 의해서 약간 효과되는 게 대부분인데. 네, 그죠. 그러면 그 말은 카페인만 비슷하면 별 차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예를 들어서 L카르니틴도 있고 L아르기닌 있잖아요. 아, 그럼 근데 그 성분이. 양이 어느 정도 이상은 몸에 때려 넣어줘야지 그때부터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아. 예를 들어서 500ml 이상이 나야지, 이상을 먹어야지 효과가 있는데 뭐. 네. 여기 부스터에는 16mg밖에 안 들었다. 네. 그러면은 뭐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한번씩 까볼까요, 한번? 좋죠. 자, 한번 봅시다. 처음에 몬스터 한번 가볼게요. 몬스터는 사실 든게 카페인밖에 없죠. 성분표를 보시면은. 네. L카르니틴이 들어있네요. L카르니틴은 얼마 이상 들어있어요, 효과가 있어요? 매일 권장량은. 네. 1000에서 2000mg, 그러니까 1g에서 2g 때려 넣어줘야지 이제 효과가 있죠. 근데 여기는 아마 팩도 안 들어있겠죠? 들어있었으면 보통 홍보를 했을 테니까. 그죠, 그죠. 다음, 핫식스. 핫식스가 사실 요 중에서 제가 알기로 가장 저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예, 핫섹스. 아, 네. 핫식스는. 네. 핫식스는 뭐 그냥. 그쵸? 레드불보다 싸니까. 그네. 요것도 뭐, 예, 네, 뭐, 든 게 없습니다. 카페, 아, 근데 얘는 또 설탕이 29g 들어있네. 많이 들었네요. 이거 사실 설탕이 약간 필요 악이죠. 필요는 한데 악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로콕이나 아니면은 다른 여러 좋은 이제 부스터나 그런 에너지 드링크에 설탕이 0g이라고 돼 있는 것도 솔직히 0g은 아니고 다른 설탕을 대체할. 그래. 액상과당이나 막 그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 몸에 들어가면 그것도 나쁘기는 하죠. 자, 그럼 레드불. 레드불도, 근데 레드불은 왜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그 먹으면 좀 황소돼가지고. 네? 아니 이거는 그 술 먹는 사람들이 많이 먹어서 그런가? 저는 솔직히. 네. 그렇게 왜 핫식스 랑 비슷한 맛이고 비슷한데 왜 비싼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맛있나? 저 사실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오케이. 그럼 일단 레드불은 뭐 그러다 치고. 사실 요게 이제 제가. 협찬받은 고릴라 밤이라는 건데, 사실 협찬이라는 말은 좀 약간 무색하고
그러니까 제가 협찬받은 이유를 먼저 갑자기 설명을 드리자면 뜬금없이 여러분들이 제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이 제품 정상가보다 20%를 할인시켜준다 해서 저희 구독자들을 위한 할인 코드를 제공해준다고 해서 저는 협찬을 받았고 제가 받는 그런 이득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혹시나 이게 도움이 되셔서 필요해서 구매하시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르기닌 1g 그 다음에 BCAA 2g 그 다음에 카페인 170mg 오 많이 들었다. 그 다음에 카르니틴 16mg이 들어있어요. 많이 들었으면 좋았을걸. 그러게요. 이게 아까 말했던 그 들어있으나 마나한 그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카르니틴은 좀 그냥 논외로 하고 아르기닌 1g 정도면 뭐 나쁘지 않다. 쌈타치지. 괜찮다. 그 다음에 BCAA 2g 정도. 이것도 뭐 BCAA는 뭐 솔직히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뭐 그거긴 한데 들어가면 뭐 그냥 좀 좋다 라고 인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카페인이 170mg이 들어있어요. 170mg 정도면 딱 그냥 부스터로 적당한 양인가요? 이게 60. 얘도 한 5-60밖에 안 들어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거에 따지면 부스터로서의 효과, 그러니까 부스터로서의 성능은 굉장히 좋은 거죠. 아, 오케이. 근데 이제, 아메리카노 막 벤티 사이즈 먹고 그렇죠. 이것도 먹고 두 번 먹고 하면은 좀 이제 조절해서 먹으면 근데 뭐 좋죠. 사실 현대인들은 카페인에 조금 많이 노출돼 있으니까 그죠. 네, 저 같은 경우도 카페인을 보통 한 400mg 하루에 꼭 먹는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요것도 사실 유명한 제품이죠. 그 잠베기. 운동하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다 아는 제품인데 잠베기 흑마늘즙이 제일 유명하고요. 근데 저는 비싸서 못 사먹고 얘기하는데 혹시 잠베기가 이걸 보고 있다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그리고 잠베기 에너지가 새롭게 나왔어요. 이 에너지도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해 부스터로 이거를 만든 거예요. 아 얘네들은 그게 높아요. 카페인이 230mg. 이게 좀 세죠. 그리고 깔라만시 들어있고 파인애플, 비트, 에리스리톨 뭐 별로 없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제 이 고릴라밤하고 에너지밤에 조금 카페인의 차이가 뭐냐면 이 고릴라밤은 그 과리나 추출물이라고 해서 약간 좀 좋은 카페인을 많이 썼고 이 잠베기 에너지 같은 경우는 과리나 플러스 커피 추출액 이렇게 약간 카페인을 섞어서 썼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카페인 성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깨끗하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가격은 한번 화면으로 쫙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한 2,000 몇백 원대 얘도 한 2,000 몇백 원대 이거 제 할인 코드로 사면 한 1,800 원대 얘가 제가 좀 싼 걸로 알고 있어요. 한 1,500-1,600 원대 근데 일단 중요한 건 맛이죠. 그쵸. 맛 없으면 네. 뭐 안 사먹지.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자 이제 시음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참고하셔야 될 게 얘 같은 경우는 설탕 엄청 많이 들어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도 설탕 많이 들어있고 핫식스도 그 다음에 레드불도 설탕 많이 들어있고 잠베기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8g 얘 같은 경우는 설탕 6g 고릴라밤 같은 경우는 설탕 6g 들어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셔서 한번 각각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요거부터 줘보시죠. 잠베기 에너지죠. 힘이 불끈불끈 솟나? 냄새 어때요? 무슨 맛이에요 이거? 야 뭐야? 건강한 맛이 난다. 아니 건강하려다가 건강하려다가 만맛 같은 거 아니야? 뭐 아무튼 맛은 솔직히 말해서 별로다. 별 5개 중에 한 오케이 별 5개 중에? 개? 반? 저도 2개. 전 2개. 자 다음엔 고릴라밤. 색깔이 일단 보라색이네요. 무슨 맛이에요?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과대광고할 필요 없이 오케이. 솔직하게. 아니 나는 근데 탄산이 있을 줄 알았는데 탄산은 없네. 네 탄산이 없죠. 왜냐면 이런 팩에 탄산 넣기 힘드니까. 근데 이거보다는 조금 나는 것 같아. 무슨 맛이라고 표현해야 되지? 약간 보라색 맛이 나. 그러니까 이건 딱 진짜 그냥 진짜 보라색 맛이 무슨 맛이 아니라 보라색 맛. 아무튼 뭐 깔끔하네요. 진짜 보라색 맛 나는 무슨 보라색 맛인지 모르겠다. 네. 그 다음에 비싼 레드불 먹으면 날개 달리냐? 오 레드불 맛있다. 핫식스. 이게 레드불을 먹고 핫식스를 먹으니까 핫식스가 좀 연하다는 걸 알겠네. 레드불이 좀 더 세지. 레드불이? 좀 더 센 맛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몬스터는 이 두 가지는 합성 인공 감미료를 굉장히 많이 때려 넣었죠. 그래서 탄수화물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굉장히 답니다. 한번 그걸 참고해서 먹어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노란 색깔 시트라 레몬맛 음료수고요. 이거 시트라야? 네 시트라. 나 시트라는 좀 싫더라. 네 알겠고요. 오케이. 다음 얘는 뭐죠? 얘는 이름이? 만약에 이제 여기서 딱 협찬 딱 들어온다. 여기 협찬 들어온다? 그럼 저는 컷이냐? 자 컸다. 이게 저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이죠. 그치 그치. 그럼 무슨 맛이죠 근데 이게? 나 아직 안 먹어봤어. 먹어봐요. 아 저는 이걸 왜 좋아하냐면은 오케이 왜 좋아하냐면은 그 청량한 그 약간 뭔가 깨끗한 탄산 같은 맛? 아 그래요? 뭐 그 탄산이 깨끗한 게 어디 있겠냐마는 그냥
이 성분표 보면은 그래도 설탕 26g 든 것보다는 훨 낫다. 이게 나으니까 맛도 아까 말했듯이 싫더라는 그냥 싫더라는 싫어. 그냥 이거 난 오케이. 이게 제일 맛있겠다. 그러면 반면에 이제 설탕이 들어 있는 얘는 너무 설탕 맛이 강하다. 어우 얘는 약간 이게 막 미국은 뚱캔으로 돼 있잖아. 이거 하나를 다 먹으면 입에서 그 단내라 해야 되나? 아~ 그 단내가 진동을 해. 근데 우리 약간 별점 매기다가 별점 안 매기 시작했다. 아, 그치. 오케이 다시. 이게 별점 몇 점? 솔직하게. 그러니까 내 말은 만만 별점이 아니면은 뭐 카페인 함유량 이런 거 다 포함한 별점이야. 그냥 개인의 선호도. 개인 선호도? 너의 종합적인 평가에 의하면 여기서부터 합시다. 몬스터. 이거는 나는 별 하나? 별 하나? 오케이 설탕이 많이 들어서 그렇겠죠? 그냥 별로. 그다음에 이거는 이건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약간 누가 줘도 그냥 안 먹을 것 같아. 저도 약간 지금 저도 안 먹습니다. 그다음에 얘는 별 다섯. 오케이. 얘는 좋아. 오케이. 이건 좋아하는 거니까 별 다섯 개. 얘는 세 개. 세 개. 오케이. 그러면 얘 핫식스. 핫식스 누가 주면 먹을 건가요? 핫식스 주면은 먹긴 하겠는데 이제 핫식스 이꼬르 한 잠베기 에너지 정도 나는. 아 핫식스랑 잠베기 에너지는 약간 비슷한 정도. 그다음에 그냥 이제, 굳이 돈 주고 사 먹진 않는? 아 굳이 돈 주고는 안 먹을 것 같다. 오케이 레드불은? 레드불은 날개를 달 수 있으니까 일단 핫식스보다 플러스 0.5개 더. 아 마케팅을 잘했다. 오케이 두 개? 아까 별 두 개였으니까 이것도 별 두 개? 이거는 2.5개. 자 그럼 마지막 고릴라밤. 솔직하게 네 광고 아니니까. 난 네가 망하든 잘 되든 뭔 내가 안 돼. 솔직히 말해. 오케이 맞지? 오케이 그러면은 한 3.5? 3.5? 오케이 그러면 지금 순위로 따지자면 얘가 1등이고요 얘가 2등이고 3등이고 나머지는 뭐 그냥 쭉이네요. 뭐 근데 보라색 맛이 괜찮기는 해. 네. 근데 그러니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나는 이제 약간 그 약간 찌릿찌릿한 그 탄산이 맞아. 조금 있으면 좋았을 뻔했다. 약간 그런 맛이. 이게 에너지 드링크는 약간 나쁜 게 몸에 좀 들어와야 에너지가 나는 것 같은데 얘는 너무 좀 깨끗해. 순수한 맛이야. 그래서 약간 그게 조금 아쉽지만 뭐 그래도 이제 카페인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는 뭐 나쁘지 않다. 그리고 아르기닌도 들어있으니까 괜찮다 해서 이렇게 이제 에너지 드링크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너지 드링크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드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 에너지 드링크가 대량으로 필요하거나 한 번에 많이 구매를 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요거를 사셔서 한번 집에 쟁여두고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꽤 괜찮아요. 저는 요즘에 이거랑 베탈라닌이랑 시출린이랑 이거 섞어 먹거든요. 좋은 거 먹네. 네, 베탈라닌만 저는 딱 먹고 있어서 아무튼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네, 오늘 촬영을 도와주셔서 고맙고 끝으로 어썸블리 채널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일단 뭐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뭐 이렇게 하면 되냐? 오케이, 좋았어.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